안녕하세요. 이재부네님입니다.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 애영님도 어서오시고, 유나님도, 뱃살공주님도, 은숙님도, 수진님도, 고은로우님도, 도영님도, 슈슈슈님도, 유서님도, 유주규은님도, 햇빛나라님도, 다혜님도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보쌈을 시켰는데요. 솔직히, 이 보쌈보다는 이 떡에 싸먹는 이걸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보쌈은 곧 해먹을 겁니다. 제가 그 혹시 육식남님이라고 알아요? 크리스피 그 껍질 해가지고 되게 보쌈 아주 기가 막힌 그 레시피 있거든요. 그거 한번 꼭 해먹을 거예요. 그거 누가 DM으로 보내주셨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생각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대박 맛있어 보이거든요. 꼭그 그거를 꼭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쌈을. 자, 여기는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가격이랑 다 적어놨습니다. 원할머니 보쌈. 노래는 참 중독성이 쩔어요, 이 노래가 진짜. 라디오 좀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다 아시는 원할머니 보쌈. 오, 김치도 맛있어 보인다. 오늘 김치 한 포기 먹었는데. 아, 반 포기 먹었구나. 반 포기 먹었는데 김치 오늘 되게 많이 먹는다. 오늘 어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먹어야 되나? 오케이 모둠 대짜로 시켰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보쌈이 대짜라고 해봤자 그렇게 양이 많진 않으니까 일단 이게 처음에 먹었을 때 되게 충격적으로 좀 맛있었거든요. 되게 식감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 떡이에요. 약간 눌른 떡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여기 이렇게 같이 싸서 먹더라고요. 이거다가 새우젓, 전 새우젓 살짝 요거만 먹을게 일단. 김치를 넣었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만 먹으면 되게 부드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떡의 쫄깃함이 같이 도와주니까 이거 진짜 머리 잘 쓰신 것 같아요. 오늘 쟁반국도 이거는 아이 굳었다. 원래 조금 모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시켜가지고 같이 섞은 건데 섞이질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님들아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야, 나 장갑 하나만 갖다 줄래? 비닐 장갑? 그럴 때가 아니야? 국물을 좀 넣어요. 여기에다가 참기름 제가 넣긴 했는데. 콩나물 육수 살짝만. 와, 이 소리 보소? 손으로 비벼야 될것 같아. 감사합니다. 어우, 참기름 냄새. 면을 가위로 좀 잘라야 될것 같죠? 그죠? 오케이. 한 번만 자릅시다. 이거 너무 크게 잘 작아가지고 한 번에 못 자르네. 오케이. 국물 나왔어요. 어우, 됐다. 떡은 여기 있어요. 어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면도 먹어봐야지. 와, 반 잘랐는데도 끝없이 올라가네요. 뭐 흘린다, 흘러. 역시 참기름.
역시 참기름. 참기름이 넣어야 됩니다. 참기름은 꼭 넣으셔야 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넣어서 김치랑 함냐 함냐. 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어. 김치 확 땡기네 아주 그냥 요즘에. 여기 또 이렇게 넣고 떡 하나 넣고 떡은 추가했습니다. 2000 해가지고 마늘 하나 넣고 또 이렇게 축 싸서 이렇게 한입또 이렇게 한입 드세요. 김치 너무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이거는 마늘하고 엉덩이 닦으라고? 네, 잠시만요. 자, 네. 어우, 또 식욕했어요, 식욕. 방송이 카메라가 갑자기 에러가 나가지고 배터리가 없다고 배터리를 다시 켰다 켜라 그래가지고 방송 다시 껐다 켰습니다. 어우, 무섭다. 그래도 먹는군요. 먹어야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먹는 거죠. 그래야죠. 생방송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항상. 이렇게 해서 저는 김치랑도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양념한 그냥 이게 간만 좀 되어 있는 이 김치에다가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속재료? 이거 속무? 무절임? 이렇게 딱 먹는 거 진짜 좋아요. 무말랭이. 녹화 버튼 눌렀어요. 오늘은 면도 참기름 아주 담뿌담뿌 넣었더니 훨씬 맛있네요. 우리 님들은 저녁 드시고 보시는 건가? 소리 죽여요. 이번에는 김치에다가요. 이거 인절미 같은 거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인절미. 배추도 같이 오는 건가? 네, 같이. 이게 다 세트예요. 세트인데 제가 추가한 게 콩나물국 2개 추가했어요. 2,000원. 그리고 면도 만 얼마지? 그 하나 소자 하나 더 추가했고요. 원래는 요만큼 한 덩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면이.
그리고 떡쌈 요거 추가했고 원래 이렇게 오고 원래 콩나물국 두개 왔었어요. 이게 네 개예요. 음료는 뭔가요? 스프라이트. 맛있는 거 없대. 맛있는 거 없대. 스프라이트. 1.5리터를 정말 500ml마냥 들어서 하는. 아우, 시원하다. 이번에도. 아, 면이랑도 한번 싸먹어봅시다. 면이 한번 잘랐는데도 길긴 기네요. 와씨. 언니도 웹툰 보시나요? 네, 봅니다. 요즘에는 웹툰, 그래요. 웹툰을 보지. 뭔가, 옛날엔 참 만화책 시대였는데, 만화책 사서 봤었는데, 빌려서 보고. 29금 웹툰? 저 29세 넘었어요. 저 성인이에요. 성인이라고? 저 40세 넘었어요. 말할 수 없는 제목들. 맞아요. 알려줄 수 없어. 맞아요. 그게 정답이네. 이렇게. 언니 뭐 보세요? 그럼 물어보시긴 하는데 제가 알려드릴 순 없어. 우리는 전쟁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다 그런 거죠 뭐. 응? 때로 맞추지 마세요. 우리 각자 그냥 즐기는 것으로 공유 뭐 굳이 공유를 해야 될까요? 진짜 맛있어. 쌈무에다 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쌈무에다 떡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다가 떡 올리고 고기 올리고 마늘 하나 올리고 오케이. 어? 김치 어디 갔어? 김치 어디 갔어?
어떻게 보면 좀 김치가 단편이거든요. 딱 먹었을 때 어우 김치가 되게 달다 약간 그럴 정도인데 보쌈하고 먹으니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먹는 거 보면 힐링돼요. 아유, 힐링해주시니 저거 제가 좀 감사드리죠. 제가 뭐라고. 우리 한번더 짜줍시다. 답답해 죽겠네. 아니, 사과파이 생산 안 하신대요? 저번주에 바로 바디 프로필 찍어서 주문하라고 했는데 솔드아웃입니다. 진작에. 그거 며칠 못 팔았던 것 같아. 그게 아마 그 만드시는 분이 몇분안 되세요. 그냥 일반 뭐래 소규모로 진짜 만드는 거라서 감당하기 굉장히 힘드셨대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나마 채미나 뭐지? 집은 공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긴 공장이 아니라 일반 가게 약간 그런 거였어가지고 사과 좀세번 구매했어요.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 김치 윗부분 있잖아요. 아삭아삭한 부분.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부분 살짝 넣고 떡도 좀 넣고 이렇게 싸서 오! 이렇게 젓가락을 더 놨겠네요. 이렇게 싸서 오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슴슴합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보쌈. 보쌈이 무슨 맛이냐? 이 고기에 고소함과 떡이 들어가는 이 쫄깃함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배추는 아직은 생김치니까 또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다 들어가 있는. 너무 더웠다. 많이 다 더럽네. 아니, 올페리 도넛 먹방을 주세요. 음식 픽업 했대요. 음식 딱다 먹으면 오거는디? 아, 무쌈! 오케이, 오케이. 무쌈도 먹어드려야지. 살짝 넣어서, 무말랭이 살짝 넣어서, 한 겹으로 살짝, 요렇게. 우쭈쭈쭈쭈쭈쭈쭈.
배추 쌈이 맛있나, 무 쌈이 맛있어, 떡 쌈이 맛있나. 같이 먹어 맛있어요. 응? 제가 느끼기에는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저 이것만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엄마가 김치 담갔잖아요. 김치 담글 때 이거를 절여 놓잖아요. 그때 이 김치를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이 김치는 좀 매웠으니까, 옛날에 매운 것보단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해서. 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가. 언니 왜 머리 안 감으셨어요? 어제 앞머리 매직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일 감을게요. 나도 미치겠어. 하루 감지 말래요. 오늘까지는 어떻게 그럼 이쁜 머리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볼게요. 티나요? 아니, 곱슬이신가? 앞머리 부분만 곱슬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앞머리만 폈어요. 뒷머리는 뭐 드라이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앞머리가 안 되더라고요. 언니 찬물 드시지 마세요. 제가 찬물을 끊기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침에 적어도 일어났을 때, 응? 아침에 일어나서는 미지근한 물딱 진짜 마시려잖아요. 찬물 마시지 말고. 그래, 뭐라더라? 뭐가 좋다 그랬었는데? 뭐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미지근한 물 마시고요. 어머, 떨어지겠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이제 밤에는 항상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많이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따뜻한 차. 맞아. 찬물은 몸에 여기저기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차 좋아하시나요? 그 차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트향 나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에 녹차 좀 많이 마시고요. 현미녹차 막 이런 거. 국화차도 좋아하고, 차는 진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차 너무 좋아. 저 녹차는 진짜 좋아해요. 차 중에서는 진짜 녹차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자스민차, 뭐 꽃차, 뭐 이런 거다 좋아요. 겨울은 또차 마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겨울이 좋아. 보이차. 근데 보이차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우엉차도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전 그거 못 마셔요. 둥글레차. 둥글레차를 좋아하는데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게 어떻게
뭐지? 머리카락이 빠진다 그랬었나? 근데 머리카락 제가 그 머리숱이 별로 없는 편이잖아요? 없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없는 편은 아닌데 머리카락이 좀 얇아서 그런데 둥글레치아가 머리카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메밀차는 몸을 차갑게 해준다는 걸 알고 있고. 저는 결명차 싫어요. 저는 결명차도 좋아요. 난 우리 엄마가 옛날에 보리차 대신 결명차 타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는 제 차는 진짜 가리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좋아. 뭐 많이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차들은 되게 좋아요. 우엉차 작년에 재작년인가 한참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작두콘차도 맛있습니다. 저는 작두콘차를 코 때문에 비염 때 마셨거든요. 좋아했어요? 어머, 이것도 무였네. 아껴먹고 일부러 아껴먹었더니 하고 쌈무 아, 쌈무랜다. 어항국물 먹어주세요. 아, 노란색 치즈인 줄 아셨구나. 떡이었어요, 떡.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요? 저는 싫어하는 것보다는 못 먹는 거? 너무 매운 거? 그리고 선지, 간, 생간, 피맛 나는 거못 먹는 것 같아요. 홍어. 아, 싫어하는 거 있다. 어떤 딱히 막 이렇게 정해진 음식보다는 퍽퍽한 거요. 맞아, 맞아, 아시네. 우리 햇살 역시 아시는구만. 저는 퍽퍽한 식감을 제일 싫어해요. 퍽퍽한 식감과,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싱거운 거? 요트에서 피순대 잘 드시던데요. 그 피순대는 먹을만 했어요. 그러니까 피순대도 피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 게 있고 좀 별로 안 나는 게 있잖아요. 거긴 별로 안 나왔어요. 언니 저 오늘 상사한테 솔직하게 제 의견 얘기했는데 너무 솔직했던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솔직하게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냥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2년 차인데 아직 사회생활 할줄 모르네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시나, 모르나. 한 번은 그런 때가 오긴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생활, 그래요. 한 사회생활에 누가 할 말을 다른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어요? 그죠? 누가 있겠어요? 할말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그렇게 피력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게, 뭔가, 호구를 안 돼, 호구가 안 돼.
2년 됐으면 한번 할 만하네. 물론 할 말을 다 하는 것도 사회생활 되게 못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뭐 2년에 한 번은 뭐 직장생활 하셨었네요. 그러면 저는 근데 직장생활 전 주로 손님을 대했죠. 전 사진관에서 일했으니까. 저도 솔직히 이게 생각해보면 친절하진 않았어. 저는 사진 막 이렇게 찍으러 다닌 사람이 아니라 사진관, 코닥 사진관 했었어. 코닥 사진관. 코닥 사진관이어가지고 증명사진 찍고 뭐 애기 사진 찍고 가족 사진 뭐 이렇게 찍고 사진 주로 수정하고 막 그런 거 있었죠. 사진 뽑고. 저기 이거 인터넷에서 팔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보쌈이 너무 기대됩니다. 어제 DM을 받았거든요. 언니 고기 뭐 하실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서 드셔보시라고 그 육식남님 거를 사이트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와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겠더라고. 바삭바삭 소리하면 안에 육질 가득가득하고. 코닥의 라이벌 후지. 그쵸.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저 20살 때부터 사진관 다녔거든요. 그때는 필름으로 무조건 뽑는 거였어요. 디지털이 한 20, 제가 24살인가 25살 처음으로 아마 했을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필름을 이렇게 딱딱딱 넣어가지고 기계 넣어서 염화순환 방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잘라서 기계 넣어서 하나하나 그 필름을 목이 걸려. 필름을 보면서 색깔을 넣어주고 마젠타 넣어주고 레드 이것저것 넣어주고 반대로 색깔을 했어야 되는 말 그걸 보고 다 근데 내가 다시 좀잘 뽑았어. 그래서 사진 촥촥촥 나오면 사진을 다 봐야 돼요. 뭐 에러난 거 없나. 그런데 중간중간 하나씩 딱딱 잘못됐으면 다시 뽑아야 되니까 딱딱 쪄놓고 다시 가져와서 뒤에 마젠타 N-2 뭐 이런 거 쓰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뽑고 옛날에는 디지털은 요즘에는 증명사진 찍을 때 얼굴 크기 상관없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서 뽑으면 컴퓨터를 이렇게 맞춰서 뽑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카메라에 맞춰서 찍어댔어요. 어느 정도 맞춰야 얼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거 다 가물한 거였어요. 근데 필름 수정은 안 해봤다, 그래도. 근데 필름 수정을 사진을 뽑아보긴 했었죠. 필름 이마나 원판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수정하는 거. 너무 라떼였어요? 너무 미니미해 보이는데? 양이 이게 한 마리가 마저 미예요? 이게 다야? 양이 너무 적어 보여.
왜 이렇게 향이 좋아? 이게 좋아요. 어머. 잠시만요. 글씨 좀 쓸게요. 시작. 네. 여기는 자담치킨에 맵슐랭 순살 시켰습니다. 요거는 저도 새로 처음 보는 건데, 무슨 떡인데 감자가 안에 들어있나요? 무슨, 이름이 무슨 모찌 뭐라던데? 모찌 감자라던데? 근데 여기는 이제 설탕이 좀 뿌려져 있는 걸로 했습니다. 오! 어? 아, 스위스? 여기 겉에가 감자네요. 왜 그거 뭐지? 그 핫도그 이름 뭐죠? 그것처럼. 이거 먹어봤거든요. 괜찮은데요? 안에가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고 겉에 이렇게 감자가 붙어있어요. 이렇게요. 바샤샥 바샤샥. 보쌈은 끝났네요. 감자 맛이 고소하게 납니다. 떡은 어딨나요? 이게 치즈를 감싸고 있는 게 떡인 것 같아요. 쫄깃쫄깃해요. 손수건 오늘 보냈대요. 글쎄요. 내일 오겠죠? 그렇지, 그거 손수건 아니라 행주인데. 식감 바삭바삭 맛있네요. 언니 감자 잘 드시네요. 요렇게 바삭바삭한 감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퍽퍽한 식감이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기준점은 모르겠어. 그냥 먹으면 맛있으면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맵슐랭은 조금 덜 매운 마일드로 시켰습니다. 오리지널은 저는 너무 맵더라고요. 마일드도 매워요, 솔직히 저한테는. 어저께 솔직히 너무 매콤한 게 아니라 그 느끼한 것만 먹었잖아요. 오늘 미세먼지 안 좋죠? 죄송해요. 미세먼지 안 좋은 날은 유난히 끙끙거려요. 맛있어. 그래서 맛은 있어. 이 매콤하면서 이 달달한 이 맛. 저희 동네에도 팔아줬으면, 마일드 사 팔아줬으면. 맞아, 이거 마일드 안 파는 데도 있어요. 아, 버거킹에 신메뉴 나왔어요? 먹어봐, 근데. 언니 뻑뻑살인가요? 살이 부드러워요. 다리살이에요. 만약에 뻑뻑살이었으면 저 이거 안 시켰을걸요? 응? 아, 여기는 알겠다,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항상 만원점에서 시켰었거든요. 오늘은
다른 데서 시켰어요. 가재울역점인가? 이렇게 뭔가 좀 되게 듬성듬성해 보이나 왜 이렇게 그랬더니 양이 이렇게 적어 보이나 했더니 고기를 좀 크게 써신 것 같은데요? 망원점에서 시켰을 때는 고기가 한이 정도 반만 했거든요. 그래서 반만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였었는데 여긴 고기를 좀 크게 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점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모짜 감자 이름이 아니에요. 모짜 감자로 써 있어요. 그럼 여기 성산점에서 잘못 적으신 거 삼성점이네. 여기 모짜 감자로 써 있어. 내가 잘못 적은 게 아니오. 진짜 이거 써 있다니까. 근데 원래 모짜래요. 그럼 여기서 잘못 적으셨네요. 나 보여줘? 어머, 이건 좀 그렇다. 아니, 캘리포니아 도넛은 뭐예요? 연남동에선 연남동 매장이 있는데 저 이거 또 신이 영상에서 보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 신이 영상 못 보겠어 나더라. 아 보고 있으면 너무 나 먹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래서 근데 맛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씩 시켜가지고 낮에는 하나씩 먹어봤거든요. 내 스타일이야. 매실력 안 맵나요? 마일드는 조금 덜 매운 것 같아요. 속살이 궁금하네요. 근데 노랗고 하얘가지고 잘안 보이죠? 이 노란 게 떡이고 속 안에 하얀 게 치즈예요. 와, 보쌈이 신기하게 생겼다. 보쌈은 뭐 지나가는 언니 김가루 언제 올라오냐 방송 응? 김가루가 뭐야? 오늘 낮에 김가루 불어서 볶음밥 해먹었어요. 어저께 왜그 대창하고 곱창 좀 많이 남겼잖아요. 그거 오늘 부추 넣고 양념장 좀 넣고 응? 김가루 엄청 뿌려가지고 아우, 잘 먹었네. 오늘 낮에 또. 언니, 저 진짜 팬이에요. 고마워요. 천천히 꼭꼭 씹어주세요. 네. 치킨 단면 좀 보여주세요. 응? 잠시만요. 언니 오늘 어디 갔다 오셨나요? 화장하셨네요? 응? 저 원래 항상 이 정도는 했었던 것 같은데? 눈? 근데 오늘 마스카라는 안 했죠? 그냥 아이라이너 정도 그린 거? 살을 보여드리려면 도톰한 걸. 이렇게 다리살이 오동통 잡아라. 고추도 있네요 안에. 어느 정도 맵나요? 근데 여기는 망원점보다 덜 맵네요. 또 조금 더덜 매워요. 망원 이게 진짜 전바점이 약간 그런 건가 봐요. 망원점은 오리지널 제가 먹지도 거의 못했고 마일드는 그래도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마요즈는 정말 이건 좀 매운 거 완전 못 드시 맵찔이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동네 마음에 드시나요? 좋죠. 좋죠. 우린 이제 우리 동네인데 좋아해야지, 그럼.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연남동이 참 배달이 참잘 됐었구나. 정말, 정말 먹방에 최적화된 홍대구나. 홍대가. 정말. 심지어 저는 여기 말고 이 연남 전에 홍대역에서 살았었단 말이야. 지금 한달반 정도의 그 오피스텔에. 그때 더잘 됐었거든요. 진짜 막 배달이 막뭐 시키면 막 진짜 하는 내가 배민도 그렇고 즐겨찾기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즐겨찾기를 하나하나 지어가는 게 너무 슬픕니다, 지금. 화질이 이상하시면 여기에 위에 와이동님이 화질이 갑자기 떨어지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점 3개 누르셔서 누르시면 됩니다. 저도 망원 중이에요. 그래도 맛집 많잖아요. 그럼요. 되는데도 많아요. 근데 이제 합정이나 망원 쪽이 잘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맵술랑 먹고 배탈 나셨던 분이 너무 많다. 배탈이라고 해야 되나? 매워서? 저는 잘 모르는 나죠. 근데 이건 진짜 안 매워요. 오, 모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유튜버는 언니가 진짜 처음이에요. 좋아요 누르고 계신가요? 이거 요즘에 한창 또 얘기 안 했네. 좋아요 누르고 계신가? 모르겠네. 좋아요 누르는 게 많이 어려울까? 의리로 눌러주고 있어요. 지금 누르신 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까먹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익숙해졌어. 옛날에는 안 누르다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보기만 하다가 곧그 좋아요 수가 있으면은 뭔가 광고 단가가 올라간다 그랬나? 하여튼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보는 영상에 신이도 나도도 그렇고 항상 눌러주거든요. 그 지금 못 보더라도. 그래서 좀 저도 버릇이 됐어요, 이제. 캣님 요즘 까칠 모드셔서 보기 불편해서 구독 취소했었는데 추천해서 시간 저 왜요? 나 요즘에 까칠 모드였어요? 나 변했어? 나 방송에서 웬만하면 승질 안 내는데? 왜요? 말해주세요. 말하면 내가 고칠게. 어? 얘기를 해줘. 응? 저는 진짜 방송에서 까칠하다는 만약에 진짜 그렇게 느끼면 되게 충격이 될것 같아요. 응? 헤어지자는 연인 붙잡는 것 같아요. 아니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죠. 응? 물론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도 어느 면에서는 진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느끼는 게 다르니까 사람마다.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나? 추청하에 뭔가 12소프트에서는 안 되는데. 사람에다 좋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생각은 뭐냐면 당선이잖아요. 제 성격이 원래 어쨌든 방송은 그래도 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나중에 진짜 실제 그 인성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방송에서는 적어도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가끔 DM으로 오잖아요. 이런 점이 불편했다, 저런 점이 불편했다. 이게 소소한 의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무시하지도 않고 다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보고 어느 정도 봤을 때 그래,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기분 나빠할 만한, 좀 뭔가 거슬릴 만한, 좀 까칠한 그런 느낌이었겠다 싶으면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하셨나요? 네, 산지 좀 됐죠. 근데 DM을 왔을 때 이건 너무나 너무나 사적인 일이다. 사적인 뭔가 남들이 꽤 많은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만 불편하다고 느끼는 뭔가 그런 점이다. 그러면 그냥 무시. 맞습니다. 방송은 방송일 뿐.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저를 좋아하고 저를 걱정해 준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런 거 하면 언니가 괜히 욕먹을 것 같아서 이런 거. 언니 머리가 아프고 멀미가 나요. 어? 약 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스프라이트 씌워야 되게 하는 이유? 카페 홉슈. 뭔가 슈 맛집인가 보다. 이거 다 먹고 이거 생각해. 아니야.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제 성격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좀할말다 하는 스타일인데 되게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잖아요. 막. 아유, 괜찮아요. 뭐 그냥 밥을 주더라도 지영 언니네 갔을 때도 밥 얻어먹었을 때. 어머, 너무 맛있게 밥을 줬다. 근데 이건 종지예요? 막 이런 것처럼 좀 어떻게 선을 되게 간당간당하게 좀 약간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장난을 좀 많이 치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는데 그냥 재밌자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내 주변 누가 그랬어요. 좀 까칠해 보인다고. 맞아, 그런 걸 수도 있어. 되게 까다로워 보인다고. 오케이.
맞아. 맞아요, 맞아. 준성님. 눈치 보게 되고 막 준성님은. 맞아. 소심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꽂히는 말일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 솔직히. 아, 누가 떨어졌네. 무딱한네 점만 더 먹겠다. 매출량 넘나 맵던데요. 마일드는 그래도 덜 매워서 좀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점은 덜 매워. 더덜 매워요. 이거는 거의 양념치킨 수준 같은데? 존나 궁금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아니, 이 도넛집이 너무 빨리 품절이 된대요. 그리고 문도 빨리 닫고. 그래서 전 미리 시켜놨단 말이에요. 아까 11시, 오전 11시에 시켰어요. 그래서 도넛도 그래, 그게 도넛이니까요. 괜찮게 됐는데, 아, 안타깝게 뭐 하나가 녹아있어. 그 소리가 파사삭 해야 되는데. 안타깝. 네, 오전 11시에요. 10시인가 오픈했었거든요. 오늘 그냥 이어서 먹을까? 며칠 전? 괜찮은 것 같은데? 도넛만 끊어서 가죠.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중단하고.